트렌드. 주식부터 경제 트렌드까지 개인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금융 정보만 콕 찍어 알려드립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이트렌드. 안녕하세요. 이트렌드 권PD입니다. 전문가 or 인간 지표. 여러분들이 댓글로 가볍게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 콘텐츠인데요. 한 주간 핫했던 종목을 선정하여 알려드리면 그 종목이 다음 주에 상승할지 하락할지 여러분들이 직접 분석하여 근거와 방향성을 댓글에 적어주시면 완료입니다. 댓글 추첨을 통해서 강흥보 센터장님 스팟 3일에 전용 카톡방 3일 이용 상품을 지급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종목인 셀트리온 투표 결과입니다. 12,000분 투표해주셨고 양봉 27%, 음봉 73%로 음봉이 우세한 의견이었습니다. 이번엔 많은 분들의 예상대로 음봉으로 마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중한 분석 댓글 추첨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 당첨자는 김태평님, 두 번째 당첨자는 골드바님, 마지막 세 번째 당첨자는 황용식이님입니다. 이 세 분은 아래 이메일 주소로 회신 주시면 확인 후 상품 지급해드리겠습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이번 주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시총 40조 9천억 원, 코스피 9위의 기업입니다. 카카오의 주봉 차트입니다. 작년 최고가 17만 3천 원 이후 9만 1,800원까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봉 차트는 수요일까지 하락하다가 반등하며 마무리하는 모습입니다. 지난주 매매 동향입니다. 외국인은 전체적으로 매도량이 훨씬 큰 모습이고 기관은 매수 매도량이 비슷한 모습입니다. 카카오 관련 뉴스입니다. 시총 30조 증발한 카카오. 10월 3천억 빚 폭탄 돌아온다. 이번엔 탈세 의혹, 9만원 뚫린 카카오 등의 기사들이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카카오의 대략적인 정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직접 분석하셔서 댓글의 근거와 방향성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방, 하방, 양봉, 음봉 이렇게만 적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번 주 카카오, 양봉일까요? 음봉일까요? 커뮤니티 게시판에도 꼭 투표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최근 들어 강흥보 센터장이나 염승환 이사, 이트렌드 투자 전문가를 사칭한 피싱 사기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트렌드에서는 투자자 개인에게 이메일이나 SNS로 개별 접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숙지하시고 절대 거짓된 정보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라며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당사자들에게는 강력한 법적 조치가 있을 것임을 예고합니다. 재테크 어떡하죠? 이트렌드 투자는 어떡하죠? 이트렌드 경제를 쉽게 알려줘. 이트렌드 주식부터 경제 트렌드까지 개인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금융 정보만 콕 찍어 알려드립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이트렌드.